부산시가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온에어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오는 11월부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를 운영합니다. 인천시의 승용차 선택 요일제가 시행 3년째를 맞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저탄소와 친환경 녹색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선택 요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하루만 운전자가 쉬는 날을 정하면 승용차 선택 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뒤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 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승용차 선택 요일제에 가입한 시민은 자동차세 최대 8%의 할인과 함께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천시의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인천이 친환경 녹색 도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방송의 제작 과정에서부터 실제 방송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온에어 프로그램. 미디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방송 제작 과정을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치원생들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미디어 접근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오픈 TV 스튜디오와 오픈 라디오 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방송 직업군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온에어 프로그램은 체험 신청일 최소 12일 전에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지난 1일 인천시 중구는 화상영어 학습 운영업체인 새아이 NS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수준 높은 영어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에서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수강을 희망하는 지역 내외 학생이나 주민이면 누구나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영어 학습센터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레벨 테스트를 하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문학경기장 등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려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천 평생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제2회 인천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인천시 중구가 오는 12월 14일까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2024 한중 문화무역 교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인천 중구보건소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 청소년 웹진 물을 이끌어갈 제15기 인천광역시 청소년 기자를 모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온에어를 시작합니다. 연령대 계층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됩니다.